You rock my world. 채연아, 너 이거 잠옷이야? 아니야, 나 이거 입고. 나 이거 입고 나갔었잖아. 이거 잠옷 아니야. 알지. 치마 바지야. 언제 버릴 거야, 잠옷으로? 아, 이제 이거 끄면 씻을 거야. 이거 뭐라 왜? You rock my world. 춤 춰주세요. 내가 여기 이 손 해볼게. 시작. You rock my world. 태연 언니. 태연 언니 나 이거 못 가실 거야. 우리 못 가. You rock my world. 아, 그리고 나 진짜 정연이 댄스 진짜 인상 깊었어. 진짜. 난 너무 감동 먹었어. 난 못 봤어. 나 한 번만 더 봐야 돼. 너 진짜 찾아봐봐. 나 못 봤어. 진짜 장난 아니야. 어떻게 했는데? 몸이 어떻게 했는데? 조금 보여줘. 왜냐면 못 보고 왔을 때도 있잖아. 못 봤어. 안 돼. 왜? 아니 살짝만 보여줘. 살짝만. 정연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서 유일하게 뭔가 풀스타일 잘하지? 아니 몸이 뭔가 저희끼리 놀 때도 너무 잘해요. 그 굴러가는 게 뭔가 남다르셨어. 맞아, 머리를 돌리면서 뭔가 몸을 갑자기 돌렸어. 맞아, 얘 원래 머리 잘 돌렸어. 원래 잘 돌리지. 상모 돌리기 상모 돌리기 했었어. 맞아. 맞아. 있었어. 아, 맞아. 그래서 잘하는구나. 맞아. 아니 오늘 그 맞아. 그 정연이 파트 때도 돌렸잖아, 맞지? 봤어? 나 이거 옆에 오가지고 너무 잘 보이고. 아니 너 뭐 하는 거야 공연할 때? 나는 못 봤는데 한 번도? You rock my world. 아, 요즘에 프로듀스 보고 있어요. 아직 두 개밖에 안 했지만 되게 그거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되게 다들 나도 연습생 때 저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뭔가 다시 초심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연습생 때처럼 다시 쉬면서 개발하는 시간 가지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갖고 싶죠. 이제 레슨도 한 달 이상 꾸준히 좀 받고 싶고, 춤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일본어를 좀 꾸준히 배웠으면 좋겠는데, 언어는 진짜 계속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중국어 배웠을 때는 진짜 계속 주 3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진짜 그래도 그것도 따고 했는데, 띄엄띄엄 하니까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 You rock my world. 내 몸은 왜? 아니야. 왜? 아니야. 뭔데? 아, 진짜 전혀 상관없는 게 생각났어. 뭔데? 그게 응? Music is my life가 생각났어. Music is my life. 아니 그래서 그거 팬들 알아? 진짜 몰라. 아니 몰라. 근데 나도 채연이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 뭔가 아니
그래서 귀여운 멤버를 생각했어 지금. 왜냐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왜냐면 모모가 생각난 게 나는 쯔이였어. 딱 그 아 그래도 평소에도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귀엽다고 생각이 나는. 근데 채영이한테도 귀엽다고 진짜 많이 해요. 채영이랑 채영 귀엽지. 쯔이랑 맞아 채영이는 나도 채영이한테 귀엽다는 말 진짜 많이 해. 이게 약간 동생이어서 귀여운 게 있는 거야. 진짜 그런 고정관념 있어 뭔가. 그치 너 동생. 그니까 얘 동생 아니 아닌가? 그냥 그 사람이 귀여운 건가? 아니야 넌 동생한테 그런 거 있어. 그치? 어 나... You rock my world. 독수리 춤 오랜만에 봐서 재밌었대요. 정말 오랜만에 했죠? 지효야 쯔위야 아프지마. 목이 아파요. 아프다. 사카 쓰셨어요? 사나는 어딨어요? 사나는 거기 있어요. 누가 싸움 제일 잘해요는 왜 물어보는 거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싸움 말? 말 싸움. 말 싸움 말고 진짜 싸움. 아직 우리를 잘 모르시는 거. 내일 둡 생일인데 브이앱해요? 다현 누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다현 씨 생일 축하한대요. 고마워요. 생일 축하해요. 지금 노래 누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슈가 가사 몰라가 있었어. You rock my world. 이거 한 동작 배웠는데 요즘엔 진짜 빨리 배워. 너무 억울해. 아니야 아니야 나 알아서 외우고 있는 거야. 모모가 최단 시간 안에 이거를 통과했어요. 아 진짜? 아직 이거 하루 이거만 했거든. 하루 계속 이거만 했었어. 이거 너무 맞네. 어. 모모가 댄싱 모신이잖아요. 맞아 넌 춤이 들어가잖아. 엄치 누구야? 엄치? 나야. 우리 둘이 제일 안무를 못 외우는 것 같아. 저희 최근에 쏘리쏘리 했잖아요. 그거 드라이 제일 처음 리허설을 좀 두 번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방송을 하는데 드라이 리허설 때 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전날 분명히 저 혼자 계속 완전 계속 연습했잖아. 정연이랑 저도 아주 계속 연습하고. 사실 나도 이거 들리고 나왔어. 야 반대로라도 한 게 어디야. 나는 이 손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 손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어렵잖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안무를 모르는 거야. 나는. 맞아 나도 다 틀렸어. 야 저걸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냐? 왜 기억하지 않아? 해봐. 할 수 있어. 천천히 할 수 있어. 아니 빨리 해야지. 찬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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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